양손 도끼 두 개 도끼를 든다는 거예요. 상전하납시오. 자국 친구들 강령한가? 나는 게임국을 다스리는 게임 7인급 왕군이요. 요즘 대통령 선거가 아주 핫 이슈인데요. 병마 전쟁 게임에서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답니다. 바로 유닛 투표. 자, 유닛 투표가 들어가는 유닛은 바로 이 도끼를 휘두르는 어마무시한 도끼맨들인데요. 자, 영상 제목에 뭐라고 써있냐면요, 도끼맨 마스터, 마스터 도끼맨이 하나의 도끼를 쓸 거냐 두 개의 도끼를 쓸 거냐를 가지고 투표를 하자는 거예요. 영상 보도록 하죠. 자, 첫 번째 후보는 양손 도끼 두 개의 도끼를 쓴다는 거예요. 아, 이게 뭐야. 아니 이거 무슨, 아니 무슨 줄넘기 하듯이 이거 다 쓸어 나와. 자, 그리고 도끼 하나만 쓰는 도끼맨 마스터. 오! 이거를 뭐 거의 빗자루질 하듯이 그냥 쓸어버리네요. 아까 도끼맨은 그냥 이렇게 위에서 내려 찍었는데 이 도끼맨을 이렇게 쓸어버리듯이 도끼질을 합니다. 양손 이렇게 돌리고 막 하는 거 나는 그게 좀 마음에 들던데 여러분은 어떤가요? 이렇게 한 손으로 쓰는 게 더 마음에 드는가요? 한번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죠. 댓글 왜 두 개나 하면 안 되나요? 도끼맨 마스터와 도끼맨 짱짱 마스터를 만들어주세요. 두 개의 유닛으로 나눠달라. 그냥 도끼맨의 한손 도끼를 이렇게 쓸어버리는 거 담아주고 엑스맨 마스터, 도끼맨 마스터에는 양손 도끼를 해달라. 뭐 이런 유언들 많네요. 대체로 거의 다 뭐 둘 다 해주세요라는 게 많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저는 양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 투표를 해보도록 하죠. 자, but here. 의외로 한손 도끼가 60%를 앞서고 있는데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양손으로 돌리는 게 뭔가 좀 특별해 보여서, 그리고 또 병맛 전쟁 게임이잖아. 좀 뭔가 병맛스러워 갖고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상하게 해외에서는 이 하나의 도끼로 이렇게 쓸어 담는 그런 유닛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이거 군대 가면 많이 해. 빗자루질. 뭐 저만 이 양손 도끼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한손 도끼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. 하여튼 제 입장에선 좀 신기하네요. 투표 어떻게 하니? 투표가 마감이 됐네요. 아 이럴 수가. 죄송합니다 여러분. 아 투표가 안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벌써 이틀 전 영상이라서 아 투표가 끝나버렸네.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한번 투표해 봅시다. 여러분 양손 도끼가 좋으신가요? 한손 도끼가 좋으신가요? 여기에 I 버튼 누르시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들어가셔서 양손 도끼 아니면 한손 도끼 투표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 투표 결과가 게임을 바꿀지 안 바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투표의 권리는 소중하니까요. 그 외에도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특히 그 중에 가장 큰 뉴스가 뭐냐면 바로 이 커스터마이징. 병맛전쟁 게임이 뭔가 결전전쟁 게임 때문에 약간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. 커스터마이징 기능도 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정식 영상이 아니고요, 약간 떡밥을 뿌린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하게 영상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런 뭐 병맛스러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. 또 다른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한번 찍지 마시고요,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. 그럼 과인은 또다시 새로운 영상이 나오면 돌아오도록 하지. 친구들 안녕!